과거의 사건에서 새로운 인사이트를 발견하는 백투더뉴스 함께할 김태형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김태형 기자입니다. 지금 컨셉과 제목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오늘부터 이제 제목이 바뀐 백투더뉴스는 세상의 변곡점이 된 순간으로 돌아가 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백투더뉴스 다룰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휴거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휴거, 뭔가 수거한다. 휴거는 말 그대로 한자어인데요. 아, 그렇습니다. 네, 이끌 휴에 멱살 잡을 거. 이끌 휴에 멱살 잡을 거. 뭔가 멱살을 잡고 끌고 간다 이런 겁니까? 네, 맞습니다. 이 단어 자체는 이제 멱살 잡고 하늘나라로 끌고 올라간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교인들의 어떻게 보면은 멱살을 잡고 올라간다. 천국으로 올라간다? 바로 그렇죠. 그 당시 1992년에 무려 전국에 있는 250개 교회, 신도 10만 명이 하늘로 산채로 들려 올려질 것이라고 기대했던 바로 휴거 사건에 대해서 다뤄볼까 합니다. 보통 사이비 같은 경우에는 교회 하나가 믿는데 전국에 아까 250여 개의 교회가 동시에 이걸 믿었다. 네, 맞아요. 라고 하면 이거 엄청난 큰 사건입니다. 그 당시가 이제 이제 좀 있으면 21세기를 한 10년 정도 앞두고 굉장히 불안정한 시대였다고 해요. Y2K. 네, 맞아요. 막 21세기가 곧 다가오면 큰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그쵸. 분위기도 좀 있었고요. 네네네. 1999년에 이 세상이 막 끝나니 끝난다 종말이 온다라고 주장한 혹시 그 예언가를 아시나요? 노스트라다무스 아닙니까? 맞아요 노스트라다무스. 네. 그러니까 이미 사람들은 이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공포심, 불안감을 이제 불을 지핀 사건이 있었는데 바로 전쟁, 걸프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전쟁을 텔레비전으로 막 직접 보니까 맞아요. 막 이게 진짜 3차 대전으로 번질 수도 있겠구나, 또 이렇게 세상이 끝나는구나 하고 이제 종말론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종말론을 이제 주장한 사람이 이장림 목사라는 분입니다. 시골 분이십니까? 시골 사람인지는 모르겠네. 또 이장 출신입니다. 이장림 목사는 처음에부터 이단은 아니었고 원래 정통 개신교 목사였다고 해요. 그러다가 랩처라는 이런 종말론과 관련된 책을 접해서 우리나라식으로 번역을 해서 냅니다.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는 책인데 불티나게 책이 팔리기 시작한 거죠. 어떤 사람들의 불안한 감정과 그런 마음을 이용했던 것 같은데 그 책에는 어떤 내용이 쓰여 있습니까? 누구든지 종말을 다 예상은 하지만 종말의 사실 구체적인 모습은 되게 불분명했거든요. 근데 이 목사는 지옥의 모습이나 종말의 때나 이런 걸 굉장히 구체적으로 서술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끔 그렇죠. 했겠군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와 진짜 종말이 머지 않았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다미송교회라는 교회에서 이제 휴거를 앞두고 매일같이 기도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오늘 백투더뉴스 그 휴거를 앞두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그날의 그 시간을 한번 가볼까요? 1992년 바로 그 어느 날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휴거하세요. 아이고 성도님, 이제 곧 마지막인데 세상 마지막 정리 좀 하고 계신가요? 목사님, 저는요 회사는 진작에 때려치웠고요, 집이랑 차는 이미 정리해서 현금으로 다 내고 어제는 남은 옷도 다 태웠거든요. 세상에 버려질 사람들 불쌍해서 학교에 목사님 책 놓고 왔거든요. 우리는 천국 가는데 지옥 같은 세상에 남은 사람들 7년 환난 버티려면 그거라도 있어야 하거든요. 아우, 잘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 역시 휴거를 딱 선택받으실만 해. 몸은 항상 가볍게 유지하고 계시죠? 안 그래도 다이어트 중이거든요. 그래서 가벼워야 또 이제 그 천국의 그 곳으로 잘 올라가니까 거든요. 다른 자매님은 몸이 가벼워지려고 임신 중절까지도 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진짜 그런 분들이 계시다고 하니까 저도 더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매일 철야 예배 나오니까 휴거되는 꿈을 제가 아주 매일매일 꿔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증거입니다. 이제 10월 28일까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자, 그럼 우리 기도하러 가볼까요? 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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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거하세요. 근데 아까 뭐 전 재산을 뭐 다 반납하고 뭐 이랬다는데 이게 진짜 이랬다는 겁니까? 이거 너무나 황당한 사건 아닙니까? 사실 이것보다 더 황당했고요. 하늘로 들려 올려가려면 몸이 가벼워진다고 막 이렇게 목사가 강조를 했대요. 이제 여성분 같은 경우는 임신 중절 수술까지 받은 경우도 있었고요. 한 30대 여성은 휴거를 앞두고 이 세상 살기가 너무 싫어졌다, 무섭다 이렇게 유서를 남기고 목숨을 끊기도 했답니다. 그런데 이 왜 휴거 날짜가 10월 28일입니까? 어떤 특별한 날인 겁니까? 네, 노스트라다무스가 1999년에 이 세계가 종말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성경 속에는 이제 지구 종말 7년 전부터 대환란이 벌어진다고 나오거든요. 1999년에서 딱 7년 전이니까 1992년이란 날짜가 나왔고요. 사람들은 아 그런가 보다 그 당시에는 아마 믿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교회에서 기도하면
산 채로 몸이 이게 어떻게 올라가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지붕도 있고 벽도 있는데 뭐 뚫고 들고 가시는 건지 아니면 구름버스를 타고 가는 건지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까? 이게 뭐 구체적은 아니고 영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아까 영과 육신이 올라가. 그렇죠. 그러니까 영과 육신이 하나가 되면서 이제 모든 걸 뚫고 가는 거지. 아니, 물리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안 되지. 영혼은 벽을 뚫을 수 있다지만 그렇지. 우리 사람은 몸이 이걸 여기 벽을 어떻게 뚫을 수 있어? 집이 동시에 뜨는 거지. 어? 집이 동시에 그냥. 그러면은 옷을 입은 채로 올라가는 겁니까? 아니면 옷을 벗은 채로? 아니면 그 천국의 옷이 따로 있는 겁니까? 아, 좀 그 점은 좀 궁금하실 것 같긴 한데 옷은 세상에 남겨지고요. 알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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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딱 순수한 몸만 올라가는 건데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 당시 이제 옷에 이름표를 붙여놓으라고 했대요. 네가 선택받은 백성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표식을 달아라. 그게 이름표다. 그래서 각자 이름표를 옷에 달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까 다이어트를 하는 이유가 몸이 가벼워지기 위해서 하고 있다. 통통하신 분은 못 올라가는 겁니까? 아니면은 놀이기구 타듯이 뭐 몇 킬로 이상, 몇 킬로 이하는 못 타고 못 올라가는 겁니까? 몸이 가벼운 사람은 올라갈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근데 진짜 사실은 신이라면 뭐 그렇죠. 육신의 무게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건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말이 안 돼. 진짜 1992년 그럼 10월 28일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서울 마포구 성산동에 있는 다미성교회는 이제 교인 1,000명이 단체로 이제 그 교회에서 휴거를 기다렸고요. 건물 밖에는 이제 이미 기자들과 막 CNN 뭐 외신까지 다 모여서 실제 이제 휴거가 되는지 다 지켜봤어요. 그 당시 승청복이라고 해서 이제 하늘 올라간다 해서 흰 옷으로 다 입고 자기 이름표를 달고 있었고요. 전 세계에 이목이 집중된 상황이었죠. 그럼 이제 축제 현장이었던 휴거의 그날로 가보겠습니다. 목사님! 드디어 디데이 오늘입니다. 아, 네, 아주 승천복 아주 하얀색으로 잘 입고 오셨네요. 아, 그럼요. 제가 세상에 있었다는 마지막 증거일 텐데요. 맞습니다. 이제 진짜로 들려 올라갈 준비만 하면 됩니다. 쌍팔불 때 나의 이름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 이제 세상 진짜 마지막 날입니다. 12시 되기 불과 1분 전입니다. 나 꼭 진짜 휴거 되어야 하는데. 목사님, 하늘 날아가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10초 전입니다. 아! 시, 셉시다, 이제 빨리. 19, 4, 2, 1, 몸이 휴거! 가벼워진다. 휴거 주여. 아니, 목사님. 네?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0.1초도 오차가 없다라고 분명히 저희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오늘 24시까지. 원래 이렇게 자신이 없던 부분이 아니셨잖아요. 목사님, 목사님의 휴거를 보여주세요. 휴거! 우리 입장도 좀 생각 좀 해줍시다. 몇 년 전부터 준비한 사람들인데 지금. 저기 나방이 휴거했다. 어디 어디? 나방! 나방이! 나방은 원래 날아다니는 거잖아. 이 사기꾼아! 휴거가 연기됐다 이런 변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우린 주님의 뜻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럼 이만. 아니. 수고하세요. 목사님 아니. 이 사기꾼아. 야 이 자식아! 내 인생 시간 어떻게 할 거야? 아무 일도 없었던 거죠. 네, 맞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고요. 다들 이제 얼굴 가리고 창피하니까 이제 교회 밖으로 막 걸어 나왔죠. 난리 났어 이제. 마음이 이게 너무 믿었던 사람들은 얼마나 허망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휴거 소동은 희대의 사기극으로 끝나게 됩니다. 이제 더 황당한 건 이제 휴거를 주장한 다미선교회 이장님 목사는 휴거 당일날 정작 자신은 교도소에 수감돼 있었어요. 응? 아까 같이 있었던 게 아니고? 네, 그 목사는 이제 부목사 개념. 그런데 아주 반전이 일어나죠.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장님이 사실 나는 휴거가 일어날 거라고 확신하지 않았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렇게 난리가 난 다음에 이장님 목사는 어떻게 됐습니까? 종교의 자유 때문에 막상 휴거만 가지고는 처벌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사실은 이제 휴거를 한다는 그 주장만으로는 사기죄를 입증하기가 어려웠죠.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신도 그것도 4명에게 6억 5천만 원을 뜯어낸 정황도 나왔고요. 또 집에서 3억짜리 환매 조건부 채권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뭐예요? 환매 조건부 채권이 뭐예요? 외국에 투자를 해서 만기가 되면 돈을 적금처럼 돌려받는 거예요. 투자금을. 그런데 이 만기 날짜가 중요한데 산 채권의 만기 날짜는 1993년 5월 22일이었습니다. 10월 28일 휴거가 올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그 뒤에 거를 계획을 하고 산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휴거 날짜로부터 7개월 뒤에 돈을 돌려받는 채권 상품에 투자를 한 거죠. 그래서? 네. 결국 이제 검찰은 이장님 목사를 사기죄로 이제 구속을 했고요. 이제 징역 1년과 함께 2만 6천 달러 몰수형을 내립니다.
그 교회도 그냥 지금은 그냥 유야무야 그냥 사라진 겁니까? 네, 그 사건이 벌어지고 불과 한 몇 달 지나서 바로 해체를 발표하고요. 사과문까지 발표를 했어요. 휴거가 소동을 일으켜 죄송하다. 그래서 우리 다민선교회는 그 책임을 지고 해체를 하겠다. 그럼 이 전국에 세워진 이 휴거 관련 다른 교회들도 처벌을 다 받았습니까? 다른 교회도 사실 처벌이 마땅치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지금도 이제 사이비 종교나 이런 것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처벌이 종교의 자유가 있어서 쉽지가 않거든요. 신도들이 괜찮다. 저분은 그렇게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라 진짜 선지자고 진짜 참된 우리의 목사다라고 주장을 하니까 처벌할 명목이 마땅치가 않아서 그 당시에도 유야미와 각 교회가 그냥 그렇게 흩어지고 사라지는 형식이 많았지만 뭐 따로 처벌을 받는 경우는 많이 없었다고 합니다. 지구 종말을 믿으며 활동했던 단체가 명상학교로 위장해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시신을 놓고 부활기도까지 벌였습니다. 김태형 기자는 이 사건을 취재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내일 세상에 종말이 와도 나는 한 그루 사과나무를 심겠다. 종말을 믿기보다는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삶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짓이 넘쳐나고 진정성이 예민해진 지금 사람들이 사이비에 빠지는 이유도 혹시 믿고 기댈 곳이 없어서는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김태형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마지막은 휴거 엔딩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거. 휴거? 김태형 기자. 네. 뭐 하십니까? 절로 나가시죠.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이거 짐 가지고 나가세요.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네. 수고.